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지현이라고 하고요. 본인들이 하시면서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. 네, 그런 것들을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물어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가위질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어려운 게 이제 코밍 방법이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는 50대 50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시절이 50, 그 다음에 코밍 50. 강아지 컨트롤이 잘 돼야 되겠죠.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핸들링을 배우다 보면 이제 강아지 컨트롤하는 방법들을 기본적인 것들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미용을 하다 보면 옆모습에만 많이 치중하는 미용을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사실상 위에서 봤을 때 모습, 뒤에서 봤을 때, 앞에서 봤을 때가 훨씬 더 예뻐야 된단 말이에요. 왜냐면 강아지는 작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다 체크를 해서 모양이 다 나와야 돼요. 그 다음에 얼굴 클리핑부터 할게요. 얼굴 클리핑 할 때 이 스톱이라는 곳에서부터 코끝까지 역방향으로 먼저 들어요. 이 이미지널 라인을 미는 거 되게 중요해요. 이거 잘못 틀리면 크라운의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도 돼요. 이 플라인을 할 걸 먼저 다 내려놓고 나서 길이를 먼저 정해주겠죠. 발이 보이게. 근데 이 상태에서 든 상태에서 거의 70% 80%까지는 풀라인을 해놔야 쉬워져요. 내려서 코밍했을 때 다시 발을 가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 번 더. 그리고 얘를 정할 때는 절대 위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이러면 길이가 틀려져요. 내가 시선을 내려가야 돼. 높이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털이 많이 길 때는 처음에 일단 등을 먼저 어느 정도 잘라놓고 나서 엉덩이의 각도를 정하는 게 좋아요. 거의 이 몸의 체장에서 반 정도까지는 등으로 다 잘라낸다고 생각해주세요. 지금처럼 이렇게 후측을 자를 때 후측은 이미 다 잘랐는데 안쪽이나 안쪽의 모서리들의 털 때문에 가려져서 계속해서 여기를 자르다가 실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앞다리든 앞다리든 안쪽을 먼저 자르는 게 중요해요. 가슴의 길이는 코끝을 넘어가면 안 돼요. 코끝. 근데 처음부터 딱 코끝까지 자르면 안 돼요. 굴리는 걸 생각하면 코의 중간보다는 살짝 크게 다리가 꺾이는 이 엘보를 중심으로 얘가 같은 선에 있단 말이에요. 같은 선. 이 선을 체크하고 그 끝에다가 맞춰서 가슴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예요. 가위를 자를 때 이렇게 싹둑싹둑 하는 소리가 나야 돼. 다듬기 하는 장가위질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다 잘라내는 거예요. 이 안쪽까지. 할 건데 처음에 크라운 시작할 때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줄여야 되거든요. 길이를 먼저 줄일 때 이 높은 지점이 옆에서 봤을 때 어디냐면 귀의 앞부리가 크라운의 높은 제일 높은 지점이에요. 그래서 귀의 앞부리까지만 앞으로 밀어줘요. 코의 절반에 맞춰서 직선으로 평행하게 길이를 먼저 정해주시고 눈꼬리 스톱에서부터 45도의 각도만큼 앞부분만 그 다음에 근데 아직 옆에 사이즈는 아직 안 정했어요. 그땐 얘는 코 중심을 중심으로 반을 갈라줘요. 거의 대부분이 이제 눈꼬리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그 2.5cm만큼 확인하고 일직선으로 잘라줘요. 귓뿌리의 선까지는 직선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곡선으로 눈까지 이제 꼬리를 잡을 때 꼬리를 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90분까지 확인한다 그랬죠? 90분까지 길이를 보고 먼저 일자로 잘라줘요. 얘 꼬리를 중심으로 45도의 각도에서 다 잘라줘요. 먼저 사각형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. 여기서 이 면 크기만큼 하나 딱 자르고 그 다음에
얘도 마찬가지 왼쪽에서 하나 잘라내고 목소리가 들려주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생기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면 훨씬 더 잘 알려주실 거예요.